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할머니. 수저를 먼저 들어. 할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든 후에야 식사를 시작하는 가족들. 엄숙한 저녁 식사 시간이다. 두 분이 잘 맞으세요? 그거 신기해요. 그거 참 신기한 편이야. 아직까지 대답을 모르겠어. 아들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이 부부가 사는 법.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꽃다운 나이에 만나 부부로 살게 된 지도 어느덧 50년이 다 돼간다. 이들이 긴 세월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과연 무엇일까? 다음날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봤을 것 같은 선비 할아버지가 정성스레 사과를 깎는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하다. 직접 깎은 사과를 챙겨 나오는 할아버지. 이건 뭔데요? 이거 자 자네 저 가게 간식으로. 간식. 고맙습니다. 자연스레 사과를 건넨 할아버지와 익숙한 듯 사과를 받아든 할머니가 집을 나선다. 오늘도 공주와 선비로서 각자의 옷차림을 고수한 두 사람. 다른 듯 하면서도 어딘가 비슷한 것 같은 선비 할아버지와 공주 할머니. 이들이 함께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할머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할머니 가게. 그냥 표현은 안 하시는데 굉장히 애착하시거든요. 안 계시면 맨날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버스 타고 출근해야 되는데 출퇴근 맨날 시켜주시니까 거의 365일이라.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할머니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고맙기만 하다. 고마워요. 갔다 올게요. 든든한 외조 받으며 할머니가 출근한 곳은 액세서리 가게. 할머니는 벌써 30년째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80%는 할머니가 직접 만들었을 만큼 솜씨도 뛰어나다. 뭐 샀는데? 맨요. 응? 요거는 집게고, 요거는 떡볶이네. 이게 들어가? 그거, 아, 요거. 그래. 요걸 한번 보자. 예쁘나? 예쁘지? 응, 됐어. 합격. 할머니 예뻐요. 그래 맞아. 할머니 예뻐. 그지? 아이 고맙다. 요즘에는 막 이렇게 너무 초라하게 다니는 것도 이렇게 멋쟁이처럼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공주 대접받는 할머니에게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 6대 종선의 아내로 시집 와가지고 제사가 11위고 1년 연중 행사가 차사가 1년에 두 번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을 요즘같이 간단하게 안 하고 전에는 맨날 잔치같이 했어요.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걸 억지로 억제하면서 참고 살다 보니까 약간 약하게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사람 접촉을 좀 하라고 가게를 내주셨어요. 종손 며느리로서 힘겨워하는 할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던 할아버지. 평소엔 무뚝뚝하지만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주 할머니. 이런 할아버지가 좋기만 한 할머니는 오늘도 단골 손님에게 남편 자랑이 한창이다. 단골 손님인데 내가 자랑 좀 할게요. 아이고 예. 네. 우리 신랑이 손수 깎아가 담아가지고 좋겠다. 가게 가서 간식으로 네. 먹으러 가 주셨거든요. 역시 공주 할머니 그래. 다르긴 다르다 그지? 하는 생각하시는 마음이 자기하고 내가 같이 먹으려고? 고마워라. 예, 잘 먹게요. 예. 맨날 이래 깎아가 담아가지고 좋겠다. 생전에 말도 안 하는 분이 이런 거는 이래 해주시겠네. 그렇게 얼마나 고맙노 그죠?